컬러를 시작해볼텐데 마몽드의 이렇게 보라색깔 컬러 베이스를 사용을 할게요. 근데 얘는 너무 많이 하면 얼굴이 너무 하얗게 둥둥 떠다니기 때문에 이 보라색은 조금 톤업의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말고 소량만 이렇게 발라주시는 걸로. 뭐 노란기가 도는 입 주변에만 사용을 해주셔도 되는데 저는 약간 오늘 뭔가 일어났는데 잠을 오자지 분명히 제대로 잤는데 얼굴이 좀 너무 칙칙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발라주려고요. 한 톤만. 오늘은 여러분들이 저번에 제가 그 백화점 브러쉬 그 사용을 드리는 그 영상에서 했던 메이크업을 되게 많이 좋아해 주셔서 조금 웜톤 계열의 컬러를 많이 사용을 해서 화장을 해볼 텐데요. 오늘의 활용 점정인 4개 레이디 데인저를 사용을 해볼 거예요. 얘도 마몽드네?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제가 김예림미에서 쿠션 쓰는 거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 요즘에 되게 잘 쓰고 있어서 요거 마몽드의 하이 커버 리퀴드 쿠션 21호? 제가 최근에 중국을 다녀왔는데 거기가 습기가 되게 심한 동네였어요. 제가 놀러 갔던 곳이. 근데 얘가 커버력도 어느 정도 있으면서 마무리가 조금 보송보송하게 되는데 속건조는 또 잡아주는 그런 되게 똑똑한 아이라서 제가 딱 요거 하나만 챙겨갔었거든요. 근데 웬걸 너무 잘 써가지고 이거는 제가 요즘에도 꾸준히 쓰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 아시죠? 저는 완전 파운데이션 팔아서 사실 조금 중요한 날에는 쿠션 같은 거잘안 쓰고 항상 파운데이션을 쓰고 그냥 평소에도 데일리 메이크업에서도 파운데이션을 거의 90% 정도 사용해주고 쿠션은 그냥 수정용으로만 들고 다니는데 얘는 진짜 제가 집에서부터 아예 딱 세팅을 하고 나가는 애가 됐을 정도로 저한테는 되게 잘 맞는 쿠션이에요. 렌즈도 약간 웜톤 계열에 맞추고 싶어서 지금 그 후레쉬 룩에 퓨어 헤이즈 꼈고요. 그리고 사실 방금 발랐던 게꽤 커버력이 높은 편이라서 홍조끼 같은 거는 거의 다 잡힌 상태고 이제 제가 조금 여기 흉터 있는 요 부분들과 제일 진한 다크서클 요한줄 요거만 가려줄 텐데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 이 타르트 컨실러 이거 쉐입테이프라는 컨실러인데 이거 외국 유튜버분들이 진짜 많이 쓰는데 사실 타르트가 한국에 안 들어와 있어서 구하기가 힘든데 빨리 한국에서 타르트를 볼수 있는 날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거 진짜 커버력 완전 짱짱. 우선 여기 다크서클부터 한 코트 깔아줄게요. 거의 커버력 갑인 그런 아이인데 약간 나스의 레디언트 크리미 컨실러 있죠? 저한테 그거는 조금 건조한 편이라서 약간 이렇게 눈 밑에 조금 큰 부위에 다크서클을 가리려고 하면은 되게 두꺼워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건 정말 소량만 묻혀서 잡티 가릴 때 썼는데 얘는 다크서클에 가려도 진짜 커버 잘 되면서 그렇게 두꺼워지지 않는? 제가 요즘에 진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 색소 침착들을 없애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쓰고 있는데 그래도 한 60% 70%는 많이 없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얼른 빨리 제일 좋은 제품들을 알아내서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그냥 완전 감쪽 같죠? 역시 화장이란 짜릿해. 너무 좋아. 파우더로 세팅도 해줄 텐데 뭐또 마몽드네? 오늘 마몽드 지금까지 제품 4개 쓰지 않았나요? 저 근데 벌써 3개가 마몽드야? 이 마몽드의 요거 뭐죠? 코튼 베일 파우더 팩트? 이렇게 아무 색도 안 들어가 있는 투명 파우더인데 얘는 조금 제품이 많이 묻어나오는 편이라서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꼭 털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파우더 세팅할 때 비빈다기보다는 여기 눈가 밑에 이렇게 톡톡톡톡 두드려주셔야 돼요. 붓을 이렇게 톡톡톡톡 두드리는 거. 제가 요즘에 약간 순서를 바꾼 게 블러셔를 원래 좀 뒤에 해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블러셔를 이렇게 파우더를 깔고 나와서 바로 해주고 있어요. 오랜만에 맥의 피치스를 발라줄 텐데요. 이거는 살짝 주황기인데 이거는 이렇게 주황기가 도는 블러셔인데 저는 브러쉬는 이렇게 사선으로 된 브러쉬를 택했고요. 그 이유는 이렇게 동그랗게 발라주지 않고 살짝 광대를 쳐서 옆으로 발라주려고 이런 브러쉬를 택했어요. 옆을 감싸면서. 그래서 한 이렇게 네다섯 번? 털고 묻히고를 반복해서 네다섯 번 정도? 그래서 코 바로 옆에 여기 앞부분까지 오게. 이런 식으로 블러셔를 해줄게요.
진짜 블러셔는 너무 예뻐요. 제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있어요. 또 이제 썰이 시작되는데 걔는 진짜 얼굴이 완전 모찌모찌하고 완전 하얗고 뭔가 애기 엉덩이 같은 그런 피부를 가진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블러셔를 얼마 전에 저 때문에 입덕을 하게 됐어요. 그 친구가 되게 이렇게 모찌스럽고 하얗고 그런데 걔가 신기하게 홍조가 조금 있어서 나는 블러셔를 바르면 이 홍조가 더 부각되는 것 같아서 싫다 그래서 안 바르다가 제가 어느 순간부터 블러셔를 진짜 왜 안 바르냐 발라야 한다 너 빨리 사라 이래가지고 그 친구가 사서 어느 순간부터 한두 개 사더니 막 보라색도 사고 핑크색도 사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속으로 굉장히 뿌듯하면서 그래 너 봐봐 이거 사길 잘했다니까 하면서 맨날 제가 세뇌를 시키고 있어요. 눈썹은 네이처 리퍼블릭의 심이 굉장히 얇은데 그래서 이름도 극세사 극세사 브로우 펜슬 소프트 브라운 이걸로 우선 여기 뒤에 있는 브러쉬로 눈썹 결을 정리해주고요. 오늘은 눈 화장을 조금 진하게 할 거기 때문에 나름 포인트 있게 눈썹에 너무 그렇게 막 산을 빡빡 그린다던가 아주 진하게 간다거나 하지는 않을게요. 약간 완만한 눈썹을 그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제가 요즘 또 좋아하는 게 여기 눈썹 앞머리 있죠? 여기 살짝 밑에 부분을 많이 내려서 그리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내려서 그리다 보면은 코 컨투어링을 하지 않아도 뭔가 컨투어링이 되는 느낌? 그리고 되게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되면서 뭔가 눈썹을 좀 더 잘 그리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나더라고요. 지금은 이렇게 조금 삐뚤빼뚤해도 괜찮은 게 나중에 다 스머지 시켜줄 거라 이런 식으로 꼬리를 조금 내렸고 산은 거의 없이 완만하게 그리고 뒤로 여기 앞에를 풀어줘요. 그래서 살짝 콧대까지 내려가면서 풀어주기? 그러면 되게 미묘한 차이지만 여기 막 콧대가 갑자기 생긴 느낌이 있지 않나요? 그쵸? 그 다음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어퓨 스키니 브로우 카라 이 색상으로 눈썹 색을 염색을 시켜줄게요. 항상 얘는 빼먹지 않고 집에 쟁여두는 그런 아이예요. 얘 너무 깔끔하게 잘 되고 염색도 우선 솔이 얇아서 초보자분들이 쓰시기 굉장히 편리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토니모리 크리스탈 블러셔 슈가 브라운 5호 사용을 해서 턱에 조금 많이 쳐낼게요, 턱을. 요것도 되게 자연스럽게 블렌딩 잘 돼서 되게 잘 쓰고 있는 아이인데 하나 약간 아쉬운 게 조금 향이 뭐라 해야 되지? 약간 플라스틱 향? 플라스틱 향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아무튼 아주 그렇게 좋은 냄새는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게 하나가 조금 아쉬워서 차라리 무향이면 좋았을 텐데 뭔가 그 제품의 향은 나는데 그게 썩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게 하나가 흠인 거? 네. 다음은 또 제가 좋아하는 하이라이터를 써줄 텐데요. 아예 페이스 메이크업을 다 하는 김에 하이라이터까지 지금 먼저 다 해놓을게요. 근데 왜 안 열리니? 이거는 애디다스의 워너비 페이스? 이런 건데 아주 막 화려한 그런 펄감이 아니라 굉장히 자연스럽거든요. 보시면 제가 조금 줌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옆에 광대를 잘 봐주세요. 이렇게 이쪽에 샤라샤라 이렇게 넣어주면 보이시죠? 광이 약간 이렇게 올라오는데 부담스러운 광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데일리 하이라이터로 굉장히 적합한 애고요. 살짝 핑크키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코끝에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요. 여기 미간. 그러면 뭔가 코가 되게 높아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인중. 인중에 하고 빼먹었는데 이거 토니모리 아까 발랐던 이 컨투어링 제품으로 코도 좀 잡아줘야 할게요. 이거 미샤의 302번인데 얘도 꽤 괜찮더라고요. 제가 항상 세포라 제품만 사용을 했잖아요. 근데 얘도 콧대 잡아주기 좀 괜찮아서 요즘은 얘도 그래도 꽤 종종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기 콧대 할 때는 여기 두꺼운 면 말고 이렇게 비틀어서 여기 얇은 면으로 쓸어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알맞게 풀어주고 그리고 여기 조금 더 이렇게 얇은 브러쉬고요. 제가 또 어디를 해줄 거냐면 아예 처음부터 애교살을 이걸로 저는 잡아주고 가는 게 또 요즘 습관이 돼서 그냥 뽑아버렸어, 잔머리.
얘를 눈을 주밀 다시 한번 얘를 이렇게 웃어서 여기 애교살 있죠? 애교살을 애교살 라인보다 살짝 뒤로 가게 그려줘요. 이렇게 원래 본인의 애교살보다 조금 더 뒤로 그려주면은 눈이 좀 더 커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또 하나 제가 또 요즘에 자주 하는 곳이 인중인데요. 인중은 인중 사이에 살짝 전체적으로 두껍게 채워줘요. 한번 그리고 얘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뾰족한 부분으로 얇은 부분으로 가운데 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럼 멀리서 봤을 때 여기에 조금 더 힘이 들어간 느낌이 있죠. 전 이게 요즘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하고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얼굴에 뭔가 윤곽도 잡히고 살짝의 생기도 더 더해졌는데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 메이크업을 시작을 해볼게요. 네, 베이스는 이거 바비브라운의 토스트, 그 유명한 토스트 컬러를 발라줄 텐데요. 이거는 약간 이렇게 웜톤의 음영 컬러? 얘는 조금 전체적으로 넓게 눈썹뼈 아래까지 오늘은 쳐줄 거고요. 그리고 눈을 조금 강조해서 크게 만들어줄 거기 때문에 제 눈보다 큰 여기까지, 긴 여기까지 영역을 잡아주고요. 바로 밑에를 쓸어줍니다.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한 두세 코트를 깔아주세요. 근데 사실 토스트는 아주 옅은 그런 음영 컬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조금 힘이 없는 브러쉬를 선택을 했어요. 왜냐면은 조금 제형이 많이 묻어나오는 브러쉬를 선택을 해버리면은 자칫하다가는 경계에서 막 빡빡 나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은 모노아이즈 페라키트. 이거는 펄이 자글자글하게 들어가 있는 브라운 컬러인데 요거를 약간 총알 브러쉬에 묻혀서 눈 끝을 막아줄 거거든요. 한 콘 더 진한 컬러를 사용을 해서 눈 끝을 막아줘 좀 더 깊이감을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맞다. 여러분들 제가 카카오 라이브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를 아시나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뭐 제 인스타를 보시는 분들도 아실 거고 제가 뭐 댓글, 유튜브 댓글 같은 데도 남겼던 적이 있어서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벌써 제 구독자분들 중에 몇 분은 감사하게도 그걸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방송 찾아와서 저랑 같이 막 실시간으로 얘기하고 그러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겟레디미 때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싶었거든요. 그때그때마다 이제 주제를 정해서 저와 게스트 한 명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떠들고 그러는 방송이거든요. 그래서 뷰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번 주에는 또 제가 혼자 진행을 해서 제 이거 뭐 낫다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피부 솔루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와 혹시라도 수다 떨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거나 그러면 놀러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하면 눈 앞에도 약간 반짝이가 생기면서 조금 더 음영지는 이런 눈매가 완성이 됩니다. 오늘 렌즈하고 너무 이 눈 잘 어울리는 색감이. 이렇게 하고 마지막 뭐 이렇게 가루가 막 다 떨어져. 얘는 에뛰드하우스의 내 마음의 퐁당이라는 조금 더 골드 쿠퍼 느낌의 펄이 많이 들어가는데 얘는 제가 쌍꺼풀 라인 가운데 안쪽으로 이렇게 한 겹 깔아줄게요. 그래서 앞과 뒤는 아까 두 번째 발랐던 좀 진한 브라운이 깔려있고 가운데만 이 골드 색상이 조금 빛날 수 있게 이렇게 깔아주고요. 눈 밑에도요. 여기 눈동자 바로 밑 있죠? 여기에도 살짝 빛나는 골드 펄을 깔아주면 되게 예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번 깔아주고 여기도 그리고 요거 에뛰드하우스의 200년 된 초코가게 이거를요 이렇게 삼각존을 채워주는 이런 납작한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눈 밑을 약간 확장을 시켜줄게요. 지금 보면은 눈꼬리가 살짝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 있는데 얘들을 아래로 끌어내려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눈동자가 끝나는 요 지점 있죠? 여기서부터
얘를 따라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일자로 끌어 내려주는 이렇게. 그래서 삼각존을 채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눈꼬리가 조금 내려온 느낌이 들죠. 여기 눈 앞꼬리도 얘로 한 번 더 음영을 줄 거예요. 여기 이따가 라이너를 그려줄 곳을 따라서 얘를 한 번 더 그어줄게요. 여러분들, 제가 요즘에 사실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다이어트를 한 이유는 제가 2개월 만에 3kg가 쪘기 때문이죠. 제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학생 때부터도 계속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자랐거든요. 헬스든 뭐든 그냥 운동을 되게 항상 해왔는데 제가 발등을 근데 다치게 됐어요. 발등 다친 이유도 진짜 사실 어이없긴 한데 친구가 그 겨울이었거든요. 겨울이니까 너무 오래돼서 그것 때문에 운동을 안 했다는 건 너무 말도 없는 터무니없는 변명이지만 제가 부츠를 그때 신고 있었어요. 근데 부츠를 신고 있었는데 친구가 이제 다 같이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근데 친구가 술병을 깨뜨렸는데 그 병의 한 조각이 제 부츠를 뚫고, 그 진짜 엄청 두꺼운 겨울 부츠였거든요. 그거를 뚫고 제 발등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밤에 술을 마시다 말고 친구들이 이거 안 된다고 이렇게 냅두면 파상풍 걸릴 수도 있고 진짜 위험해서 안 된다 해도 제가 아 뭐 이런 걸로 호들갑이냐고 병원 안 가도 된다고 뭐 이거 그냥 마데카솔이나 호시댄 바르면 끝난다고 제가 그랬거든요. 친구들이 근데 진짜 정색하면서 너 진짜 가야 돼, 이거 찢어진 거래요. 그래서 찢어진 거라서 이거 냅두면 큰일 난다고 가야 되는데 제가 그때 술을 마시다 말고 병원에 친구랑 둘이 막 갔어요. 갔는데 나 근데 갑자기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지? 너무 뜬금없는 전개인데?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갔는데 이게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꿰매야 한대요. 그래서 거기서 그 자리에서 9바늘을 꿰맸어요. 9바늘.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면 큰일 날 뻔했던 건데 전 또 생각 없이 에이 막 괜찮겠지 싶어서 냅둘려던 차에 제 친구들이 이제 저의 발을 구해준 거죠. 그래서 제 발등에 이걸 보여드릴까요? 와 이거 어떻게 보여드리지? 너무 흉측하니까 주민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 발을 모자이크 처리를 자체 모자이크해서 여기 보이시나요? 나 이거 왜 이렇게 추잡하게 이러고 있지? 근데 지금은 이제 흉터가 많이 아운 상태라서 괜찮지만 다시 줌을 당겨서 여러분들 지금 아침에 이거 준비하고 계시다 괜히 제 발 보고 테러 당한 거 아니에요, 눈? 실밥을 한 2주 뒤에 풀었나 했어요. 2주 뒤에 풀었는데도 힘을 주면은 발등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뛰면은 여기가 자꾸 스쳐서 막 빨개져 있고 그래서 아 당분간은 운동을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좀 운동을 또 못했어요. 근데 그렇게 한 달 정도 쉬었는데 사실 한 달 뒤부터는 운동을 해도 됐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이 한 달 운동을 쉬니까 또 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의 의지로 그냥 운동을 그만뒀죠. 그래서 요즘에 식단 관리도 이렇게 조금 하면서 다이어트를 다시 시작하려고 운동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라이너, 이거 토니모리 백제 아이라이너 브라운 색상인가요? 네, 브라운 색상으로 방금 발랐던 그 가이라이드 위에 얘로 한 번 더 라인을 조금 선명하게 그어줄게요. 근데 저는 또 막 이렇다 해서 아침이나 이제 점심까지는 제가 집에서 뭐 다이어트 식단으로 나름 뭐 닭가슴살이나 샐러드나 바나나 뭐 이런 걸 챙겨 먹는데 저녁에 친구들이랑 약속이 없는 날에는 상관이 없지만 약속이 있는 날까지 이제 밖에 나가서 막 얘들아 너네들은 일반식 먹어 난 다이어트식 먹을게 하지는 못하거든요. 제가 우선 식탐도 조금 있는 편이고 차라리 그 다음날 운동을 더 해서 빼자 이 생각으로 저는 나가서 소식을 하면 차라리 소식을 했지 아예 안 먹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라이너가 완성이 됐고요. 이제 마스카라를 하기 전에 뷰러로 열심히 찝어줍니다. 제가 옛날에서도 이 말씀 드렸는데 저는 라이너나 섀도우보다도 마스카라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제 인상과 눈매가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아이라이너와 섀도우와 마스카라 셋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해야 된다 하면 저는 무조건 마스카라를 고르는데 그래서 저는 뷰러가 저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스텝 중에 하나예요. 이 스냅, 손목에 스냅을 되게 많이 줘서
이렇게 올리는 편이에요. 저 같은 햇님 속눈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찝어보세요. 되게 슝 하고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쵸? 마스카라는 키스미의 히로인 볼륨 앤 컬 마스카라. 전체적으로 한번 다 해줄게요. 제가 지금 하는 이 비슷한 메이크업을 그 브러쉬, 백화점 브러쉬 추천 영상 거기서 하고 나온 그 메이크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아리따움에서 그 아이돌 래쉬 버전 중에 새로운 뭐 브라운 내추럴 핏인가? 속눈썹을 붙였었는데 오늘은 새로운 래쉬를 사용할거예요. 그거랑 같은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 비슷한 아이로 찾아서 붙여볼게요. 근데 얘도 냄새가 좀 이상하다. 돌리윙크의 24번 내추럴 베이비라는 이 속눈썹을 붙여줄게요. 이거 속눈썹을 보면 앞으로 갈수록 조금 더 옅어지고 길이도 짧아지는 그런 앤데 한 두 가닥 정도만 앞에를 조금만 잘라내고 나머지를 통으로 다 붙여서 사용을 할게요. 속눈썹 풀은 제가 좋아하는 듀오 요거를 쓸 거고요. 통으로 다 붙이는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그냥 통으로 다 붙이고 제가 사실 뭐 3등분 하는 거, 2등분 하는 거 뭐 그런 거는 굉장히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한번 통으로 붙여볼게요. 과연 한 번에 붙을 것인가? 저는 눈을 이렇게 밑으로 내리깐 다음에 이 속눈썹의 가장 가운데 부분 있죠? 거기를 먼저 맞춰서 이렇게 올려주기만 해요. 올려놓고 약간 말린 다음에 앞쪽을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뒤쪽을 붙일 건데 제가 살짝 오늘 처지게 그리지 않았고 약간 라인을 올려 그렸기 때문에 속눈썹도 제 눈매보다 살짝 더 위로 붙여서 조금 처진 눈매가 아닌 약간 꼬리가 올라간 듯한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얘도 같이 위로 올려 붙였어요. 그리고 이 인조 속눈썹과 내 본인의 속눈썹을 같이 잡고 누른 다음에 안으로 넣기. 누르고 안으로. 어쨌든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까지 다 완성을 했고요. 갑자기 이걸 붙이니까 되게 화려화려한 느낌 되지 않았나요? 그리고 대망의 입술. 입술을 발라줄 텐데 그 전에 입술 색을 조금 죽이고 들어갈게요. 짜잔. 이거 손목에 발색부터 손목이네 손등? 이런 레드 오렌지? 이거를요 한번 전체적으로 풀로 발색을 할게요. 먼저 저는 입술 안쪽에 크게 한번 그려줘요. 그 다음에 색깔도 너무 예쁘지 않아 이거? 이렇게 해서 퍼뜨리고 이 새끼손가락으로 우선 조금 영역을 넓혀줘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손가락으로. 사실 붓으로 하는 게 조금 더 정교하긴 한데 저 집에서 할 때는 그냥 손으로 많이 하는 편이라 또 위에 한 번만 더 발릴게요. 여러분 갑자기 저 한순간에 되게 이미지 달라지지 않았나요? 근데 진짜 이 색 저는 너무 예뻐서 진짜 자주 바르고 있어요. 근데 저 볼에 블러셔가 부족해. 안 되겠어. 블러셔를 조금 더 진하게 바를게요. 조금만 더 바를게요. 저 이렇게 조금 진한 메이크업 하는 것도 영상에서는 되게 오랜만에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막 신나요. 됐다. 사실 이거는 오늘 꼭 할 필요는 없는데 제가 이니스프리 이거 헤어라인 메꾸는 거 이거 진짜 잘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이거는 안에 이렇게 뭔가 인주처럼 생긴 이런 아이인데 이거를 지금 보면은 제가 여기 안에 있죠. 여기 안에 이렇게 비어 있잖아요. 너 이거 왜 비어 있지 이렇게? 거기를 틱틱틱틱 이렇게 메꿔주면은 엄청 자연스럽고 뭔가 얼굴 크기도 좀 줄어들면서 되게 머리숱도 풍성해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다음에 여기 영역을 살짝만 풀어주기. 그러면 여기 들었을 때는 이렇게 비어있는데
여기는 다 메꿔져 있는? 헤어라인이 훨씬 더 예뻐 보이지 않나요? 그쵸. 사실 이거는 매일 하고 다니진 않고 올백을 하거나 반묶음을 할 때 많이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요즘에 좀 잘 쓰고 있는 거라서 보여드렸고요. 그러면 머리를 하기 전에 제가 옷을 갈아입고 올게요. 짠! 이렇게 그냥 남색 스트라이프 들어가 있는 되게 그냥 기본 티 하나를 입었는데 이렇게 소매가 이렇게 짧아요. 이건 에이세컨즈에서 구매를 했는데 뭔가 요즘 같은 날씨에 낮에 입기 딱 좋은 아이라서 그냥 하나 입었고요. 어디 막 거창한 데 가는 거 아니고 친구랑 그냥 밥 먹기로 해서 그냥 이렇게만 간단하게 입었고요. 아래는 이런 그냥 일자 핏 바지를 입었고요. 이런 느낌이에요. 고데기에 열을 데피려고 하는데 유닉스 고데기 하나 새로 샀는데 이거 온도 조절도 가능해서 되게 좋아요. 제가 원래 갖고 있던 건 온도 조절이 안 되던 아이였어요. 근데 얘는 지금 190도로 이렇게 맞춰서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저번에 왜 제가 그 영상에서 생머리를 하고 나가서 오늘도 뭔가 화장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여기에다 너무 막 이런 구불구불 그런 웨이브보다는 생머리가 예쁠 것 같아서 제가 저만의 뭐 이것도 뭐 팁이라 할 거는 정말 몇 가지 없지만 그래도 제가 아는 모든 것들을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씨 장렬. 씨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거? 어느 정도 그냥 일자로 막 쫙쫙 다 피진 않고 정리 정도만 해서 자연스러운 생머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반으로 다 나눈 다음에 왜 얘를 3등분해서 뒤로 넘겨버리면 뒤에는 조금 하기가 힘들어지니까 저는 그냥 2등분으로 딱 나눈 다음에 제가 조금 멀리서 할게요. 여기 밑에가 그냥 일자로 끝나는 게 그렇게 예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조금 더 엣지를 주기 위해서는 한 얘를 한 섹션을 다섯 개로 나눈다? 그러니까 다섯 섹션으로 나눈다고 생각하고 끝에를요 이렇게 잡고 정말 살짝만 휘어줘요. 다음에 냅두면 약간 끝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다섯 등분 정도를 크게 크게 나눠서 그래도 약간만 안으로 그러니까 너무 머리가 생머리처럼 꼭 꽂혀있으면 그것도 약간 촌스러운 느낌이 나서 이렇게 해서 살짝 안을 이렇게 안으로 말아서 놔주면 좀 더 뭔가 머리 손질한 느낌도 나면서 세련돼 보이는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우선 여기 옆머리 있죠? 이만큼? 얘는 약간 웨이브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뭔가 너무 일자 생머리 같지 않은 느낌을 줄 수 있어서 여기 옆에 머리를 이렇게 잡았죠. 잡으면 얘가 사실 이 고데기 판이 조금 좁은 편이라서 너무 많이 꺾어주면은 얘가 진짜 동글동글 말려버려서 되게 부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우선 여기는 그냥 가고 끝에서 반 정도만 말아주세요. 그러면 약간 이 정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뒤로 넘겨지는? 한 번 더 여기부터 살짝 주다가 마지막에 꼬아주세요. 그리고 살짝 잡고 있다가 돌려서 뒤로 놔주면 이렇게 하면 되게 자연스럽게 옆에 머리가 이어지는 이런 느낌이 나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끝이냐? 아니죠. 그러니까 위에 뽕을 좀 확실히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르마를 여기로 타놨는데 가르마를 탄 곳을 반대쪽으로 넘겨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선 바로 옆으로 가르마 옆으로 딱 붙어있는 이 머리가 나오는데 그러면 그 머리를요 다시 잘 잡고 한 요 정도? 요 정도만 잡아주세요. 그리고 얘 직각으로 여기 가르마 완전 두피 가까이 이렇게 뽕을 한번 넣어주세요. 약간 두껍게? 그러면 이렇게 보면 진짜 이상하잖아요. 이게 뭐야 할 텐데 얘를 넘겨주면은 약간 뽕이 이렇게 살거든요?
그래서 각진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여기 뽕이 생긴 이런 느낌? 여기는 이렇게 붙었는데 여기는 앞머리에 이렇게 라인이 예쁘게 정돈했죠.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정리를 해주는 게 좋은 게 너무 띄어졌으니까 살짝 여기를 뒤로 한 번만 더 넘겨주세요. 네, 그럼 이런 식으로 약간 자연스럽게 됐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르마를 한 조금만 반대 방향으로 넘겨주고요. 이게 딱 붙은 것과 딱 안 붙은 것의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여기를 항상 이렇게 띄어주는 거를 까먹으면 안 돼요. 그럼 이렇게 볼 때는 직각이 생겨서 안 예쁜데 얘를 딱 넘겨주고 다 같이 잡고 한 번 더 얘를 이렇게 꼬아서 놔주면 중요한 뒤쪽. 뒤쪽은 사실 아주 신경을 미친 듯이 잘 쓰지 않아도 티가 많이 나는 부분은 아니라서 아까만큼 직각은 아니지만 한 번 많이 들고 얘를 위로 이렇게 띄어서 손으로 잡고 있어요. 같은 걸로 한번 쫙 정리를 해주고 이렇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생머리 틱하지만 생머리는 아니고 손질한 느낌이 조금 나는. 그럼 이제 액세서리를 골라볼까요? 먼저 오늘은 좀 뭔가 샤랄라 느낌보다는 조금 볼드한 액세서리가 예쁠 것 같아서 우선 골드와 실버가 같이 들어가 있는 시계를 쳐줄게요. 어쨌든 팔이 드러나는 옷이기 때문에 팔찌나 시계로 같이 매치를 해주면 안 그래도 심플한 디자인의 옷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꾸밈 효과가 약간 시계로서 업이 될 수 있고 귀걸이는요 요거를 골라봤어요. 한쪽 면에는 이렇게 까만색이고 한쪽은 큐빅이 박힌? 그래서 저는 또 이걸 생각해야 되는 게 이쪽 귀를 넘기고 이쪽은 안 넘길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노출이 더 잘 되는 왼쪽 귀에 더 어울리는 색을 찾아서 이 큐빅을 하거나 검은색을 할 텐데 검은색이 더 왠지 예쁜 것 같아. 오늘은 그럼 검은색으로 갈게요. 왼쪽에는 검은색을 이렇게 딱 껴주고 이 큐빅 박힌 아이로. 사실 여기 두 번째도 끼면 좀 더 예쁘겠다. 그러면 제가 이쪽 위에도 여기에도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 검은색 별을 하나 더 껴줄게요. 이렇게 생기네. 얘도 뭔가 껴주면 더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그럼 뭔가 오늘 좀 제가 원한 룩이 완성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내리고 다니는 것보다 귀에 꽂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오늘의 스타일링과 저는 꽂고 나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귀에 꽂을 때 뽕이 없잖아요. 그럼 더 이상 이렇게 딱 달라붙으면 진짜 그거는 안 돼.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뭐다? 여자의 머리는 뽕이다. 여러분들 쓸데없는 말 그만하고 전 진짜 갈게요. 오늘도 이렇게 겟레디 윗미를 너무 재밌게 찍었는데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준비를 하면서 조금이나마 덜 심심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는 그러면 영상 마무리할게요.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나 뭔가 할 말이 있었는데 까먹었어. 제가 앞으로 진짜 브이로그를 조금 더 여러분들과 편해질 수 있는 영상, 뭐 겟레디미나 브이로그 같은 영상을 자주 올려보도록 할 테니까 그것도 기대해주시고요. 그럼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우린 다음에 만나요. 안녕! 부르주아 이벤트 당첨자가 1번 세트, 2번 세트, 3번 세트 이렇게 들어있는데 1번부터 바로 뽑을게요. 안에 이렇게 종이가 들어있고 1번 세트 당첨자는 박지현님. 그리고 두 번째도 여기 이렇게 종이가 들어있어요. 두 번째는 문대추님.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또 종이가 들어있는 3번 세트는 두구두구두구두구 박아람님 이렇게 세 분 당첨 축하드려요.